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고요. 자동차 주행검사, 미터기 주행검사 하러 가는 날. 저는 오늘입니다. 다섯 번째 턱이 있습니다. 네, 아직 시간이 남아서 엔진 오일을 교환하러 갔다가 자동차 주행 검사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개나리가 벌써 폈네요. 오랜만에 화창한 날씨입니다. 저 어려서는 여기에 놀이공원이 테마파크가 있었지요. 드림랜드라고. 지금은 북서울 꿈의 숲. 북서울 꿈의 숲으로 바뀌었지만. 한 달에 한 번 또는 8,9천 km당 한 번씩 거의 한 달 반, 한 45일 정도 있습니다. 45일 정도의 엔진 오일을 가는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운행을 안 하면 만 킬로마다 교환해도 큰 그건 없지만 운행량이 많은 택시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운행 시간으로 따져서 시동 걸어서 나오는 시간이 많은 경우는 조금 교환 주기를 조금 일찍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셨나요? 아이고. 식사하러 가셨나? 아, 계신구나. 아이고. 짠. 오늘 주행 검사가요. 아, 하셔야 돼요? 네. 커피도 안전하시죠?
주행검사 맡으러 갑니다. 주행검사. 대부분의 택시가 양재동으로 가고요. 그 밖에 택시들이 자동차 검사소, 전방에 파소, 그 다음에 일반 공업사 1급 내지는 자동차 주행검사가 되는 곳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저는 성동 자동차 검사소에서 주행검사를 받고요. 이곳은 운전자가 아무 조작을 못합니다. 그냥 내려야 되고, 양재동에서 하는 주행검사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어이구, 벌써 차례대로 와가지고. 저기 가서 접수를 하세요. 성동 자동차 검사소에 왔는데 줄이 밀려있네요. 5시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4시 40분쯤에 왔더니 이미 벌써 하고 있었네. 미리 올 걸 그랬나 봐요. 오토바이는 소음기 측정이 심하죠. 카메라 내두고 있어. 누구 찍으려고? 아무나 다 찍는 거죠. 합격 필증인데요. 이쁜데다가 붙이세요. 예, 끝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먼저 하겠습니다. 자, 검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지요. 양재하고 틀려가지고 이곳은 운전자가 하차하고 여기서 검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승용차를 타고서 일일이 조사, 저기 작업을 하십니다. 분홍색 합격 필증. 다음 주에는 개나리가 만개하지 않을까? 이게 뭔 개소리야? 우연치 않게 개나리가 많이 폈네요. 전방에 5단지 턱이 있습니다.